미친다 진짜. 아, 이 더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엔 보양식. 야, 너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우와!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지금 드시고 있는 거 요게 뭐예요? 구찌뽕. 구찌뽕? 구찌뽕, 구찌뽕. 구찌뽕요. 아니, 주방장님. 아니, 주방장님. 아니, 손님들이 다 죄다 구찌뽕, 구찌뽕 그리는데 구찌뽕이 뭐예요? 구찌뽕이 이제 뽕나무과의 나무인데 혈압, 뭐 암이고 당뇨고 뭐 여기저기 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처럼 좋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요거의 구찌뽕 뿌리. 구찌뽕 뿌리고 요거는 이제 열매입니다. 아, 이게 구찌뽕 열매입니까? 요건 잎이고요. 아, 이건 구찌뽕 잎이고. 네. 핫뜨거, 핫뜨거, 핫뜨거. 이야. 뽕이라고도 하고, 뽕이라고도 하고, 구찌뽕이라고도 하고, 구찌뽕이라고도 하고. 예. 어쨌든. 이게 말은 주북에서 유래된 말이라 하는데. 예. 어쨌든, 뽕이. 뽕입니다. 뽕이네요. 예, 예. 아, 왔답니다. 아, 뽕이야. 아, 예. 아, 뽕이야. 일반 삼계탕 육수예요. 오, 이것도 좋다. 이것도 맛있죠. 맛은 예, 예. 있어요? 맛은 있어요? 맛만 있어요? 근데? 요거 드시겠어요? 요거요? 아, 조금 더 새콤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몸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 뭐 올라오는 게 없나요? 별로 안 올라오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봐요? 제 자리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제 자리에서 뛰어봐요. 달라지네요. 예. 주방장님이 달라지네요. 예. 아, 지진 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달라집니다. 예, 예. 오, 드디어. 예. 흑미 전복 삼계탕. 뭐가 들어간? 구찌뽕. 그렇지. 아. 제대로 된 구찌뽕 음식은 구찌뽕 전복 삼계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 더 강하네요. 네. 구찌뽕 향이 쌉싸름하고 새콤한 맛이 더 강해지네요. 어. 여름아 가라, 도미야 가라. 복날에는 언제든지 오지요. 복날에는 무조건 찾네요. 무조건 옵니다. 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거 먹어보면 힘이 다릅니다. 아, 힘이 달라요? 네. 다르시네. 됐다. 네.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남편, 우리 같이 와요. 이야, 뭐 삼계탕을 먹었더니 막 튼튼하네요. 그냥 이 더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다시 또 뭔가 또 기운이 올라오는 보양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알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또 이 보양 음식을 또 해준다 해서 왔는데 이겁니까? 예. 혹시 소고기인가요? 이게 뭘까요? 돼지고기인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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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고기? 예. 염소고기예요? 예. 아니. 네, 어서 오세요. 키우시는 거예요, 염소를? 네, 직접 키우지요. 어디서요? 울주군 두서면 묘리에서 예. 예, 염소 한 300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와. 나와 밥 먹으러 가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거. 예, 그다음에 노약자라든가 예. 어린이들 성장에 예. 예, 상당히 좋고요. 겨울에 왜 우리 예. 여성분들 발 뒤축 많이 가르잖아요. 예예, 좀 건조하면. 예, 그거는 진짜 좋습니다.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져요. 뭔가 좀 뭐가 좀 달라요? 피부가 좋아지죠. 예. 맞네요, 맞. 예. 아 참, 그리고 뭐 발 뒤축 뭐 갈라지시는 분도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깨끗하지요, 맞죠? 아 진짜? 아 진짜 예. 한번. 우리가 또 반지 축 보면 염소고기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알 수 있다 했어요. 오, 어머, 오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늑막염이 걸렸었어요. 능망염에. 그것도 마른 늑막염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살리시려고 오. 염소고기, 염소를 맨 마리 하셔갖고 찢고 볶고 굽고 이래가 답사거든. 그것도 그걸 그러셨는가 나셨고. 예, 나으셨고. 나셔갖고 90까지 사시다가 몇 년 전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염소 한 마리가 제대로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그러면 저만 가질 수 없잖아요. 함께 나눠 먹는 걸로 저희가 더위를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랑 먹으니까 배로 맛있네요.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네. 염소 뼈로 네. 연탄불에서 3일 동안 구운 거예요. 야, 군. 그야말로 염소 진구. 진구. 와. 어떤 진짜 이거는 염소 네. 등심 부위 등심으로 또 구이 요거는 이제 염소 불고기죠 불고기 정말 더운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은 여기 와서 그냥 여유를 좀 즐기면서 드시는 게 참 좋네요. 아 그럼 이번엔 전골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여름 아니에요? 염소가 여름을 끝내줘요!